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요거는 딸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엄마 딸기가 있고 이렇게 러너 줄기가 쭉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러너 줄기 보이시죠? 제가 번식을 위해서 이 큰 화분에다가 이제 러너를 꾹꾹 눌러서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해준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9월 7일 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었고 또 9월 17일 날 제가 여러분께 이제 뿌리 났다고 영상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딸기가 여러분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열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물을 주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지금 바람이 여기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여러분 계신 것보다는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자 짠 딸기꽃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며칠 전에 이렇게 꼬글꼬글한 게 보여서 저는 또 러너가 나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러너에서도 또 러너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잘라 주었는데 그냥 놔둬봤더니 세상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됐으면 실수로 뭐 그럴 수도 있다 치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다 가을에 딸기가 열릴 것인가 봅니다. 가을에 딸기 열렸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만약 가을에 이렇게 딸기가 열린다면 가을에 딸기 모종을 팔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열린 게 중요하죠. 이거는 서량입니다. 제일 흔한 서량. 그래서 여름에 보통 이제 딸기 엄마는 이게 딸기 엄마인데 여름엔 휴면에 들어가죠. 휴면에 들어가가지고 딸기 이파리 또 좀 이상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번식을 시키느라고 저 엄마 딸기가 저렇게 작아졌는데요. 지금 다른 데 있는 딸기는 봄에 먹었던 그 딸기는 아직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에 제가 여름에 놔둬가지고 좀 이파리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 딸기 모종은 이제 제가 며칠 있다 옮겨 심어서 이제 겨울을 나고 봄에 따먹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예쁘게 딸기꽃이 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기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콩당콩당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고 뭐 좋은 일이죠? 여러분께 이렇게 딸기도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는 이 앞전에는 여기 햇빛이 여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햇빛이 돌아가죠 옆으로. 그래서 여기는 밝은 곳이긴 한데 햇빛이 지금 이 자리에 한 2시간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분이 제가 봄에 방울토마토 심었던 바로 그 화분입니다. 여기다 이제 파도 심고 하는데 여기 러너 이거 번식시키면서는 여기다 거름은 주지 않았고요. 단지 감자 껍질 여기 보이시죠? 제가 감자 잘 먹으니까 이렇게 껍질 여기다가 해서 올려주었고 또 여기 엄마 딸기에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여기 이제 얘네들 묻어주면서 여기다가 흙을 좀 파고 유기질 비료를 한 주먹 주었습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영양을 이 줄을 따라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한 적 없는데 요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부터는 얘네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제 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꽃이 작은 것도 아니고 봄에 딸기 꽃이 요 사이즈로 핍니다. 크게 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는 딸기 러너를 번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봄에 키웠던 그 딸기로 이제 겨울까지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딸기 러너를 이제 봄에 딸기 모종을 사시면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가을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은 지 제가 한 달 반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쪽에 이 러너 줄기 달리지 않은 거는 이제야 뿌리가 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이 엄마 딸기에서 이렇게 줄이 달린 채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방법,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여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5시 넘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물을 주면 아침 9시 정도 되면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오후 5시 넘어서 물을 주고 또 봄과 가을에는 오전 한 9시 그쯤에 주는데 지금은 이제 또 날씨가 겨울에 가깝죠. 그래서 겨울에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요럴 때는 낮에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네들도 차가운 물을 주면 죽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낮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흙이 보셔갖고 겉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 흙이 젖어 있는데 자꾸 물을 주시면 과습으로 얘가 썩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추든 아니면 화초든 어떤 식물들이든 간에 겉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절대 실패가 없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달 말경에 옮겨 심을 예정이고 요 옆에 또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엄마 딸기는 제법 크죠.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컸죠? 굉장히 많이 컸는데 여기서는 아직 이게 딸기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파리 올라오는 거고 그래도 여기에서도 이제 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옮겨 심은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파리가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보통 한 이파리가 6장 정도 올라오면 옮겨 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 심고 운이 좋으면 이제 한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딸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번식시키신 분들 얼른 옮겨 심어서 햇빛을 최대한 잘 보여주시고 잘 키워서 딸기를 일찍 따서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